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워다워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풀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 잠언 30장은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끊고 살펴볼 것을 나눌 수 있겠다 싶은 것이 15절에서 23절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 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모신 자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신 자가 믿는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를 말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그 안에 모신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교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를 여러분 다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과의 연합은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산 자라고 표현하죠. 육체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살아있는 자, 산자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 된 바로 아담의 그 형상과 그 모양을 가진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죄인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자를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은 곧 육체의 생명은 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나 이 말은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종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표현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체에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곧 죄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죽은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우리를 점도 티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머리가 가진 두 딸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펴본다면 여기서 거머리가 갖고 있는 두 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거머리, 욥을 뭐라 그랬죠? 버러지로 표현했어요. 구더기로 표현하고 거머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게 거머리예요. 그렇다면 거머리로 왜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에게 허락되어진 두 딸이었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디에는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딸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어디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왜 어디에서는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두 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는 아들이라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 아니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로 표현된 것과 같이 세상과 짝한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은 딸로서도 표현이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표현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처녀로 표현하고 딸로 표현이 되어지더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거머리가 갖고 있는 두 딸로 표현이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이 거머리의 두 딸은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다오다오 하는데 족할 줄을 알지 못하면서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사람. 육체의 정욕은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 먹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머리.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여리고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아간의 범죄가 시작되어짐으로 아이성의 공략을 실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와 접목시켜서 우리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값없이 받은 은혜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허물어 버리셨어요. 죄인이다 라고 부림받는 그 명칭이 없어지고 의인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명칭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세워도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건 진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를 못 받고 나는 완전히 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못한 내 안에 자아가 아간이 왜 숨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 좋은 것 같아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을 때 멸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핑계는 하나님의 재물을 핑계로 댔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 군사들에게서 취한 것들은 탐욕에서부터 나온 거죠. 육체의 욕심.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욕심. 또 아이성 공략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아간의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들은 탐심,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탐심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우상 숭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신 자가 되어야 해요.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요. 어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의미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육의 사람으로 육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수도 없이 제가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간의 행동이요 사울 왕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의 육체 생각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버리기를 아까워하고 그 중에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귀하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여전히 취해서 내가 갖고 싶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탐욕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가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것을 취하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움켜쥔다라는 거예요. 내가 취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예요. 내놓기를 싫어하고 이걸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 속한 모든 것은 버리라고 한 것을 버리지 않은 탐심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다른 핑계와 이유, 타협, 욕심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거머리가 가진 두 딸로 비유가 되었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히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한다면 우상이 내 안에 세워져 있고 거머리의 딸들로 표현되어진 세상과 짝하는 가늠한 여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딸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아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딸이 되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취한 얘기가 나오죠. 즉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은 네피림을 낳습니다. 안악자손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안악자손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이고 그것이 가드에 남아서 사는 것을 볼 때 그것의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안에 죽지 않은 가나안 족속은 안악자손을 만들어내는구나. 안악자손은 영적으로 말하면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음녀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엔 네피림이라고 말하고 있고 네피림의 원어를 번역을 하면 타락한 자예요. 떨어진 자. 음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부터 세상과 짝해서 간음함으로 타락한 음행한 여자가 되어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고다고한 이 두 딸들, 그들은 16절을 보니까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만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우상 섬기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이미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스올이에요. 음부를 스올이라고 말하죠. 그 심령이 지옥이잖아요. 왜 지옥이에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사망 권세인 죄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서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가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다면 이미 심판의 노인자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수월입니다. 음부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아이를 베지 못한다. 처녀는 아이 못 베요. 남편이 있어야 아이를 뱁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보지 못한 태라는 얘기는 결혼을 했어도 남편과 합방을 하지 못하는 자이고, 그리고 합방을 했다 할지라도 잉태치 못하는 여자를 말하죠.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입었으나 잉태치 못한 여자였어요. 레아는 사랑을 입지 못한 자였으나 잉태하는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잉태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자녀를 낳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 베지 못한 태. 그래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는 바로 유대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이방인들은 자녀를 낳는 은총을 입어서 자녀를 낳는 태가 되었죠.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17장 13절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그 웅덩이는 물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거머리의 두 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생수의 근원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물을 채울 수 없는 웅덩이, 즉 생명수의 말씀을 채워서 그 생명을 늘 먹고 공급받은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온전히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는 것이 없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입니까? 그러면 주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분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결국은 피로 죄사함을 얻고 봉해진 땅이 되어진 거예요. 웅덩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로 씻겨진 심령, 성령을 보내셔서 거기에 계속해서 생명수의 말씀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면 만족이 와요. 근데 생명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자꾸 새니까 말씀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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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긴 먹는데 듣기는 듣는데 왜 나는 변하지를 않을까? 왜 나는 맨날 그날이 그날일까? 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왜 낳지 못할까? 왜 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체가 안 나타날까? 말씀을 들어도 들어도 쏟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혈류병 여인. 여러분, 멘스트레이션을 하면 아이를 안 가진 표지요. 아이를 가졌으면 안 해요. 경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데 이 피가 쉬지 않고 새나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이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새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봉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틈타고 들어올 구멍이 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가 나를 주장할 구멍이 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죄에게 용납을 해서 죄의 종노릇을 또 하고 마귀를 섬겨서 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이 터진 항아리처럼 말씀을 바꿔서도 자꾸 새나가서 생명으로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 사모함이 계속 있어서 서 있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금방 쏟히는 사람 누구예요? 밭으로 표현됐을 때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그들은 은혜를 받아도 곧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라나지 않는 사람, 쓴뿌리가 아직도 있어서, 아직도 깨지지 못한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죽고 깨져서 좋은 밭이 되어야만 거기에서 자라나서 생명의 결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계속 새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20절에도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 눈도 왜 만족함이 없느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으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런 자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서 지금 말씀한 까마귀와 독수리는 어떤 자들이냐? 레위기 11장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새가 독수리, 까마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가증한 것들에 의해서 눈이 쪼인다는 거예요. 눈이 쪼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눈이 멀어버려서 추구하고 찾아야 될 건 찾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게 끌려다녀서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눈알이 쪼여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자이냐 아니냐 라는 거죠. 근데 이 아구리 18절로부터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선옷이 있다. 무엇이 그렇게 귀하고 깨닫지를 못하겠느냐라는 거. 그 말씀이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하는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나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나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나 가증한 것들을 음료가 어떻게 해요? 뭘 마셔요? 세상 포도주를 마시고 입을 싹 씻고 나는 안 먹었어 라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어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즉 무슨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그 악의 흔적이 도대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는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아구리 참으로 심히 기이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헤아리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는 짐승이고 자기는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입 싹 씻고 나는 죄 안 졌어 하는 이 가증한 행위를 해도 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즉 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판단할 수 없다. 실제 그것을 어떤 증거를 갖다 제시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짐승 같은 자요. 무지한 자요.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를 반대로 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귀하고 참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흔적이 없어서 그래서 난 너희들을 판단할 수 없어. 니네들이 뒤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면 집 안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어두운 곳에서 무슨 가증한 짓을 했는지 나는 몰라. 그래서 나는 정죄할 수도 없고 너희들 심판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심판자 재판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말을 이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십니까? 육체를 능히 멸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을 능히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졌다고 말하는 것, 숨었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도 악도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 그들을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하고 4대를 살고 나오게 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야 그들을 다 내어 쫓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니까 그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가나안 출족석을 내어 쫓고 그들로 나라를 삼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로 삼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악을 대적하고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악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 것. 세상의 악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 안에 있는 악부터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부터 제거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하여서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 복을 비는 것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구리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무엇을 심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게 한 마귀를 심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으로 끌고 간 마귀를 심판하라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준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세상이 진동한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 이건 즉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진동하게 하고 이 세상이 견딜 수 없어서 다 무너지게 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 종, 율법주의자들이 권세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분명히 상속자로 세우지 않은 자가 권세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이 미련한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배부른 것. 자기네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 배가 불러서 세상에서 배부르다고 풍요롭다고 안정을 누리는 거 볼 수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배부른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에 배부른 것을 말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이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배부르다고 배를 두들기고 있지만 그들이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미움받는 여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시집을 갈 수 없는 그런 거죠. 예수님을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네아는 사랑을 입지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과 혼인한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 그렇기 때문에 네아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사랑을 입지 못한 이방인, 바로 죄인에 속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속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즉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아야죠.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가 된 것. 어떻게 여종이 주모가 될 수가 있어요? 하갈이 사라를 제치고 주모가 되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라를 제치고 부인의 행세를 하면서 사라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죠. 여종의 아들은 기업을 이을 수 없게끔 정해놓으시고 낳을 수 없는 태를 가진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함으로써 결국 세라가 약속의 자녀를 낳고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한 것처럼 때가 참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저주 아래에 놓인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에서부터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딸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했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혈과 육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혈과 육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셨고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한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사망 권세자 아래에 놓였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망이 왕노로 타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부활하시면서 진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종노로 타는 자들을 다 거기서 놓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닌 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들을 낳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아들을 낳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고다고 하면서 만족감이 없어서 항상 그 탐욕대로 정과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 그래서 모든 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나를 그분에게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그냥 누리며 순종하며 행복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신 자는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이 생명으로 만족하십니까? 얼만큼 내가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계십니까? 이 생명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땅을 향해서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의 두 딸과 같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그 생명,
그 거룩한 것을 사모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찾고 오늘도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나를 낳으시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임하셨어요. 이분만으로 의지하고 이분만으로 살고 이분 때문에 살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살고 계십니까? 아굴은 나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있음을 말하고 있고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가 막힌 견딜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세상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한탄하는 상황 아닌가요? 너무너무너무 한탄할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한탄하지 않고 아굴처럼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것이 그냥 말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알 수가 없어서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건지 내가 재판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두고 계실까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만족함이 없어서 다고 하면서 그냥 사람들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고 영혼들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용납하시는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생각할 수 없는 너무 악한 일들이 세상에 있어서 참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플까?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러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자들을 대적해서 영혼들을 태우고 살리라고 구원해 내라고 부른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져서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머리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이 거머리의 딸들이라고 표현되는 세상과 짝하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인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며 울부짖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인가 아니면 저 교회가 타락해서 한없이 무너지는 곳에 나도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머리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피를 마시면서도 만족함이 없어서 타고 아버지의 바로 타락한 음녀가 타락한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피 흘리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들로서 자기의 탐심을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서 타고 하다가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홀이 되었고 아이 베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살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풀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고 그들의 죄악의 형태는 가려지고 숨어져서 흔적도 없이 드러나지도 않는 것 같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할 그곳에 사단의 영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야 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딸을 부지런히 낳고 있고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슬프시고 얼마나 애통하실지. 아버지 이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입을 짓고 닦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해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면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뻔뻔합니다.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반드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눈이 찢겨서 눈 멀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 마음의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직 그 생명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늘 날마다 찾고 간구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깨달아 알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영혼의 피를 흘리고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단 하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 아멘.